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총평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 그러니까 고물가, 그리고 고물가 잡기 위한 금리 인상 행보, 그런 것들의 영향, 후폭풍이 23년에 집중될 것이다 라고 IMF는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7월에 IMF가 경제전망보고서를 냈었는데 그때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세계 경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전망치가 3.2%였어요. 그리고 23년 경제를 2.9%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향안정화되겠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 10월이 돼서 대략 한 3개월 정도 후에 전망치, 근데 7월부터 10월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잭슨홀 미팅을 떠올려 보면 거의 해석이 됩니다. 그때 이후에 엄청나게 금리 인상 행보가 강해지고 미국만 강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강해지고 그 이후에 강달러가 나오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는 무역 적자 6개월 연속 그리고 뭐 경상수지 적자 이런 여러 가지 사인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22년 경제는 굉장히 더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22년은. 근데 이런 후폭풍이 언제일 것이다? 7월에 봤을 때의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세 달이 지난 10월이 돼서의 세계 경제의 흐름이 같다라고 본 거예요. 22년만큼은. 중요한 것은 23년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침체는 말 그대로 23년에 올 것이다. 종전에도 23년 경제를 2.9%로 안 좋게 봤거든요. 3%도 안 되게. 근데 또 한 번 하향 조정한 겁니다. 0.2%포인트 하향 조정. 그래서 23년 경제를 2.7%로 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긴축 행보가 이어지고 더 상당히 그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많이 작용되고 길게 가고 그런 것들이 어떤 세계 경제에 후폭풍을 줄 텐데 그 후폭풍은 23년에 집중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의 두 번째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경고가 7월에 있었다면 이 10월에 있는 IMF의 두 번째 경고는 2023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아, 테크니컬하게 먼저 말씀드려보면 저도 경제전망서를 출간을 하고 그리고 경제전망서에 담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대응하세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편인데 그 경제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제가 전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게 그게 경제전망인데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나 주요국 경제 성장률 이런 전망치를 무엇으로 전제를 까느냐? 바로 IMF의 전망을 전제로 깝니다. 그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동안 배운 대로만 하는 것뿐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경제 전망치를 제시하는 각각의 어떤 전통적인 기관들 뭐 KDI 마찬가지 뭐 제가 있던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뭐 금융연구원 다 마찬가지 세계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제를 IMF 전망치를 깔고 있어요. 그만큼 전제가 되는 전망치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역설적이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테크니컬하게는 그런데요. 세계경제가 결국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만큼 세계경제를 들여 특히 뭐 월드뱅크나 OECD나 다른 여러 국제기구 성격 기관들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IMF의 경제 전망치를 더 전제로 까는 것은 그만큼 더 전문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IMF의 경제 전망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 또 그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뭐가 현안일까 그리고 우리도 만약에 IMF 외환위기가 오면 구제금융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그때 뭐를 대신 내줍니까? 경제 주권을 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IMF가 우리 한국 정부의 통화정책과 뭐 재정정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주권을 잃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만큼 경제를 제대로 운영시켜서 지금의 외환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실제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 대규모 구조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IMF의 컨설팅이나 조언 그리고 경제 주권을 내주는 것까지도 가능할 만큼 그렇게 IMF의 전망이나 이런 스탠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IMF가 전망하는 한국 경제 전망이 우리나라의 몇몇 이코노미스트들보다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의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이 더 경제를 세밀하고 정교하게 들여다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세계 경제죠. 세계 경제의 총괄적인 흐름을 관찰한다라고 할 때는 IMF의 경제 전망을 봐야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해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IMF는 경제 전망 보고서를 1년에 4번 냅니다.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라는 이 보고서를 내는데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냅니다. 근데 이 7월과 그리고 1월, 1월과 7월은 업데이트 버전으로 짧아요. 풀 페이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 보고서 풀 페이퍼는 4월과 10월입니다. 그럼 4월은 그 해외 경제를 보는데 나침판이 되는 것이고 10월 전망은 특히 23년 경제를 보는데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23년 경제를 관찰한다, 나침판을 보겠다, 어디로 가야 될지 좌표를 찾는다 라는 관점에서 IMF의 경제 전망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월드뱅크만 해도 1년에 두 번 냅니다. 그러니까 IMF는 차원이 다르다. 월드뱅크는 1월, 6월에 냅니다. 그러니까 IMF는 네 번 냈잖아요. 벌써 그 중요도와 관심과 언론에서 그 경제 전망에 대한 보도를 하는데도 비중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IMF의 전망치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보고서에서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또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방금 앞에 총론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포함해서 그래프를 통해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에 대한 전망치는 7월에도 3.2, 10월에도 3.2 유지되는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7월에 봤을 때나 10월에 봤을 때나 그 엄청난 변수들이 등장했는데, 그죠? 그 이후에 뭐 물가의 고점을 찍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6.3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는 뭐 9.1 이런 물가 상승률도 7월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8월에 발견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잭슨홀 미팅 때 과감하게 뭐 금리 인상 더 하겠다 하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 행보. 근데 이런 것들이 22년에도 반영돼서 충격이 그 이후에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스탠스의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물가의 충격 그리고 금리의 역습 이런 것들은 23년에 더 추가적으로 작용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게 반영된 게 22년 7월에는 2.9로 봤다가 2020년 10월에는 2.7로 본 것,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체 총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드러지는 것은 이 선진국과 신흥국이 좀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둘 다 L자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L자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침체가 본격화되는 흐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눈에 띄죠. 그리고 신흥개도국들은 22년과 23년 사실 유지입니다. 3.7%라는 성장률을 유지하는 흐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흥국 위기 가능성, 취약 신흥국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은 모든 신흥국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견해, 비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특정 취약 신흥국, 외환위기에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신흥국들이 굉장한 위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취약 신흥국이 아닌 나머지 신흥국들은 나름 22년 이후에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신흥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갈림길.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23년 경제 미국은 더 안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신흥국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먼저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게 미국 경제가 얼마나 침체될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실 거예요. 미국 경제는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0월 이렇게 전망하다가 22년 4월 들어서 전쟁 이후죠. 이렇게 하향 조정되죠. 결국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대해서 가하고 그게 부메랑이 돼서 오는 거죠.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요. 원자재가 부족해요. 그러면 비료도 부족해요. 식량도 부족해요. 이게 여러 가지 위기로 전개되는 거죠. 에너지 위기, 비료 위기, 식량 위기. 그게 각종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나를 띵 때리는 모습인 거예요.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때리는 모습.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 국면인 거예요. 그러다가 22년 7월에 이렇게 조정했고 22년 10월에 또 한 번 조정합니다. 그래서 22년 연중에도 크게 조정된 것은 미국입니다. 1.6%로 조정된 거예요. 2.3에서 1.6으로 조정한 것은 정말 큰 숫자죠. 0.7%포인트. 엄청난 조정입니다. 이게 100 중에서 0.7이 아니라 2.3에서 0.7을 조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많은 기여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GDP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22년 당장 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페드는 이것보다 더하게 봤죠. 사실은 지난 FOMC 회의 때 제가 클로즈업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지만 그때는 0.2%로 전망을 하고 있었죠. 페드는 그만큼 미국 경제가 계속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22년은 그나마 1.6%인데 23년은 1.0%로 성장세가 더 둔화된다. L자의 모습을 거의 확연히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해당됩니다. 주요국별로 보았을 때 네. 세계 경제는 어떤 흐름인가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진국과 신흥개도국들의 격차가 벌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들이 어려워진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여기 표가 있죠. 보시면 22년 성장률이 2.4인데 선진국이 이 선진국은 얼만큼 조정됐냐면 이렇게 22년 1월까지만 해도 2.6, 7월까지만 해도 1.4. 근데 이번 10월에 1.1로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일어나서 선진국은 2.4, 1.1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걸 주도한 흐름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죠. 미국. 그리고 그 밖에도 유로존도 안 좋아요. 유로존 보시면 23년 경제를 보시면 2.5, 1.2, 0.5 이게 뭐냐면 1월 달까지만 해도 유로존 경제가 2.5% 성장할 거야 라고 23년 경제를 봤어요. 근데 지난 7월에는 1.2%로 엄청나게 하향 조정하더니 반토막 났었죠. 근데 또 한 번 반토막 이상 나는 거야. 0.5. 그러니까 유로존 경제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미국보다 더 어려운 게 유로존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21, 22, 23 계속 1.7, 1.7, 1.7 로 나름 선방하는 것처럼 봤는데 일본도 23년 경제가 1.6%로 조금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의 하향 조정 폭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흥개도국들은 22년에도 3.7, 23년에도 3.7 이렇게 나름의 선방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신흥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돼서 3.7%를 기록합니다. 역시 선진국보다는 그 조정폭이 낮아요. 선진국은 0.3%포인트 조정했죠. 신흥개도국들은 0.2%포인트 조정했죠. 그 절대적으로 조정폭도 작지만 생각해보세요. 1.4 중에 0.3%포인트와 3.9 중에 0.2%포인트는 레벨이 다르죠. 그러니까 100kg 몸무게 사람이 2kg 빠진 것과 50kg 작은 몸무게의 사람이 2kg 빠진 것은 엄연히 다르죠. 예,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신흥개도국의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중국의 조정폭도 작고 인도도 그렇게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23년 경제 역시 그 취약성은 높지만
근데 취약성 문제가 없다면, 외환위기가 없다면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브라질도 뭐 그래도 1.1에서 1.0으로 덜 조정한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마이너스 성장률 마이너스 3.5%로 23년을 전망했는데 마이너스 2.3으로 마이너스 폭을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생각보다 그 충격이 덜할 수도 있겠다. 마이너스 성장인 건 맞지만 참고로 러시아는 20년의 마이너스 팬데믹으로 21년 돌아서는 듯하다가 22년의 전쟁으로 또 마이너스 또 23년 또 한 번 마이너스 21년만 지나면 계속 마이너스세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일 텐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구나 이렇게 주요국별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총론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선진국 경제가 더 크게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요약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 경제에 관한 IMF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22년 올해 경제 성장률을 종전에는 2.3%로 봤었어요. 근데 이번에 상향 조정했습니다. 0.3%포인트나 상향 조정해서 2.6%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한국 경제가 2.5% 수준을 유지한다 만약에 그러면 잠재 성장률 정도를 지키는 모습이고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년 전망이 중요하죠. 23년 전망치는 종전에는 2.1%로 전망했다가 이제 2.0%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IMF의 전망이 2.0이면 그보다 낮게 보는 경제연구기관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2%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녹록치 않은 경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 침체 혹은 경기 후폭풍, 금리의 역습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은 23년인 것이다. 이렇게 IMF는 보고 있다 판단하고 있겠습니다. IMF는 어떤 위험 요인을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네. 결국 세계 경제의 흐름 또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할 텐데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종전에 22년 그 물가상승률 세계 물가상승률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8.3%로 봤는데 지금 세계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의 흐름은 8.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역시 0.8%포인트나 상향 조정돼서 6.5%입니다. 그러니까 22년 8.8, 23년 6.5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물가상승률이 세계적으로 유지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종전에 봤던 것보다 물가상승 압력이 장기화되고 있구나 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시점 그것도 더 가속화되고 고점도 올라가고 그 고점이 유지되는 기간도 더 길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지적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라는 지적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고물가 고환율 이런 위험 요인이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하방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23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유엔은 긴축하지 마라 미국한테 특히 긴축하지 마라 라는 표현을 썼고 너네 나라들의 긴축 때문에 다른 이 신흥개도국들이 외환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IMF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조체제 일관된 긴축통화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페드의 입장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물론 각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긴축적 통화정책 행보를 보여야 된다. 결국 이런 메시지가 시장에 당연히 전달이 되면 그것은 또 다른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IMF의 권고 때문인 거죠. IMF의 이런 지적들. 또 재정정책도 특히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서 재정을 너무 확대하면 안 된다. 그러나 경기에 상당한 불협화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타겟을 명확히 해서 명확한 그 타겟을 맞춤화된 어떤 지원책을 제공하는 그런 긴축적 스탠스를 나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선별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냥 마구 퍼주기식 그런 재정정책은 이제 스톱해야 된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거에서 긴축적인 것으로 전환됐는데 경기 부양시킨다고 재정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으로 한다면 통화정책의 이런 움직임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별지원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이 많이 붕괴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정책이라는 관점에서도 주택시장 하방 압력을 경고하고 있고 시스템 리스크로 전개될 수 있다. 우리 리먼 브로더스 사태처럼 그런 리스크로 전개될 수 있으니까 미래 대비가 좀 필요하다. 국제협력 필요하고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뭐 투자 관점에서 직접적인 조언을 좀 피하고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 자체만 그대로 해석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 경제를 관찰하는 이런 흐름, 관찰하는 이런 방식을 이렇게 참조하셔서 여러분들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나는 대응을 할 건지 오늘 내용이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